칼로리즈 다음 쇼 컨셉 생각하신 거 있나요? 전 솔직히 칼로리즈 말고 제 개인 쇼 컨셉을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. 이번에 제 개인 쇼는 완전 폭망이었잖아요. 그래서 다음 쇼는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요. 칼로리즈는 아마 다음 거는 아이돌 위주로 가지 않을까. 이번엔. 근데 그 아이돌이 옛날 아이돌이냐, 요즘 아이돌이냐, 그 차이지 않을까요? 나는 아이브 하고 싶은데. 아이브. 내가 장원영. 저기 둘은, 우리 그룹엔 나만 있어. 장원영만 있는 거야. 장원영만. 둘은 백댄서. 솔로. 그리고 나그 쇼가 너무 해보고 싶어. 춤 배워갖고. 청아 언니의 I'm Ready? 춤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. 노래라고 미쳐버릴 것 같아. 진짜로. 근데 배워도 그 춤을 내가 출수 있지 않을까? 못 추지 않을까? 딱 보자마자 어머 미쳤다. 진짜 이건 너무 섹시하다. 춤이나 컨셉이나 막 옷이나 막. 솔리드 하면 안 돼요? 저희 여자 거만 할 거예요. 웬 솔리드예요? 언제적 솔리드예요? 진짜 너무하시네 진짜. 미세이 그럼 또 제가 수지님 해야죠. 6.5 찍먹 곤란. 뚱진스 어때요? 아왜 자꾸 우리 그룹 앞에 뚱을 붙여요? 이유가 뭐예요? 왜 자꾸 뚱을 붙이는 거예요?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. 듣는 돼지도 기분 나쁘게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뚱뚱하잖아요 너무하시네 진짜 저도 뚱뚱한 거 알아요 근데 남한테 뚱뚱하냐는 말 들으면은 정말 뚱뚱하냐면 기분 나빠요 진짜 아시겠어요? 나는 안 온대요 내가 그렇게 영입을 하려고 해도 쉬는 날이 달라서 먹는 걸로 꼬실 수도 없어 이제 나나 살 뺀대요 이제 안 한대 칼로리즈 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, 나나야. 그랬더니. 안 꼬셔져. 자기 다이어트 하는데, 근데 안 빠지고 있는데, 뭐 잘해. 곧 나랑 비슷해지겠는데, 뭐지. 맞잖아. 아니, 우리도, 아이도 살안 빼고 다 먹는 거 좋아하면은, 먹어서 찌우고, 나나도 더 찌우고. 그럼, 나나, 아이, 공주, 하이, 오키. 5인조라니까? 그럼 우리도 인디아, 아라비안, 낸시 브라질, 다 보그 이런 거 우리 5인족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.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 다른 애들도 살이 찌우겠지.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나비도 하고 우주쇼도 하고 다 우리끼리 헤쳐먹는 거지. 그럼 오퍼스는 어째요? 설마 여기 오퍼스가 뚱뚱한 애들 5명 있다고 뭐 무너지겠어요? 4명도 있었는데 근데 말이 좋아 4명이었지 나나도 있었지 따지고 보면 5명 6명이었지 뭐 뚱뚱한 거 말이 좋아 우리가 칼로리즈가 3-4명이 돼버린 거지 대놓고 뚱뚱한 애들이 근데 따지고 보면 3-4명이 아니었어 알잖아 여러분도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, 여러분. 우리가 합법적으로 대놓고 뚱땡이는 3명이지만, 그 외에도 있다. 그 외에 뚱땡이도 있다. 아시잖아요. 그래요. 비공식 뚱땡이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나나도 이쁘잖아. 너무 아름다운 아이야. 우리 칼로리즈에 약간 미모가 약하거든요. 저 혼자서, 그 미모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, 이 미모를 좀 나눠 갈게. 나나를 영입하고 싶은데, 안 꼬셔지네. 저기 하이 언니도 미모뚱 아닌가요? 여기 마우스 있거든요. 저기 그러시면 진짜 블랙 드립니다. 진짜 하이가 미모뚱이라뇨. 진짜 모르시는 와 진짜 모르시는 말씀하신다. 진짜 누가 봐도 저죠. 그럼 장원영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래도 장원영 자리는 제가 만화한테는 넘길 순 없죠. 아시잖아요. 또한번 센터는 영원한 센터인 거. 뭐 지가 들어와서 내 자리를 깨찰 수 있으면 잡으라고 하세요. 뭐. 그쵸. 나나가 영입이면 영입엔 역대급 그룹이 나오는 거죠. 저희는 진짜 이 안에서만 있기 모자란 그룹인 거예요. 그럼 이제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. 방송 스케줄 들어오고 막 여기 SBS 3사 가요 프로그램도 나가고 막 저기 복면가왕도 나가고 해야 돼요. 진짜로. 아셨죠? 오셨어요. 오, 아니에요.